신기하다. 재밌죠? 저는요 다친 데가 있어요. 어디 다쳤어요? 그래. 골반을요. 고쳐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귀를 저도요? 귀도 되고 팔을 할까요? 여기는 왼팔을 걷어요. 귀요. 둘 다 할까요? 둘 다요? 네, 팔을 걷어보세요. 팔을 접었을 때 주름이 지는 곳 요 앞에 유상이나 혈이 힘 빼보세요. 여기 아파요. 야, 이게 허리거든요. 여기를 제가 장침을 놓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간다고? 네. 자, 이걸 놓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놀랍게도 하나도 안 아파요. 어디까지 들어가요?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저 방송이라고 이렇게 다 넣으시면 안 돼요. 적당히 해주세요. 네, 자. 야, 그러면 니가 아파해. 나 저 바늘이 저기. 그러면 니가 아파해. 나 저 바늘이 저기. 신은 길이가 많은데 왜 니가 아파해. 뭐였어? 쑥 들어갔어. 말도 안 돼요. 살보다 안 아프죠? 네. 자, 이 뻐근한 순간에 이제 허리는 풀려요. 자극 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공간이에요, 공간. 자, 골반 느낌이 어때요? 여기만 뻐근해. 뻐근해. 여기만 뻐근해. 자, 됐어요. 올라가는 거야. 이제 허리 골반 움직여보세요. 아까보다 어떤가? 아직은 여기가 너무 먼 거 같아요. 아니. 통증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거 같아요. 그런 말도 해요. 한 세대 불어. 근데 너무 골반에다 침을 좀 놔드릴게요. 귀 해야 돼요, 귀. 귀 몇 개만 겁먹지 마시고. 네. 아니, 짧은 침은 내가. 여기는 안 맞는다. 지금 이 놓는 자리가 허리와 골반에 해당하니까. 아, 지금 내가 지금 이 모양이야? 됐어. 자, 골반 또 움직여보세요. 야, 아직도 여기가. 여기가. 여기 여분해요. 여기 낮게 하는 없어요, 여기 낮게 하는. 아니,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이 침 높이가 좋아요. 제가 두 침을 높이 제일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왜냐면. 눈은 안 할래요. 아니요. 너무 좋은 케이스예요. 네. 자, 척추가 머리에도 있어요. 진짜. 우뇌가 왼쪽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골반이 아프면 이쪽이 아파요. 내가 그 자리를 찾아드릴게요. 자, 이쪽. 이런 식으로 누를 거예요. 자, 눌러봅니다. 다 아픈데. 여기가. 여기가 골반이. 예, 고기가 골반이에요. 반말할 뻔했어. 예. 괜찮아. 괜찮아요. 여기 진짜 반말 나와서. 아니. 나는 여기는 진짜 참잖아. 야, 이건 아껴주는 건데, 이제. 이제 여기 안 아프다. 자. 아, 진짜 이거는. 형이 안 아프다고 할 때까지 내가 볼게요. 생각보다 안 아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이게 이제 보고회를 포 뜨듯이 그냥 이걸로 다 심어놓으면 나는 웬만하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거의 골반이에요. 예, 골반이. 고기 하나. 예, 이제 라스트. 고기. 예. 약간 그거 같아. 자, 이제 움직여보세요, 골반. 아니, 났어요. 아니, 좀 많이 쉬워야 될 것 같아. 아니, 많이 쉬워야 될 것 같아. 아니, 어때요? 너 지금 와이파이 다 터졌어. 5개 안 타다. 5개 안 타다. LG. Thank you.